어머님이 아프신 우리 엄마? 있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되신 거야? 85부터 뇌신경이 꼬이기 시작해갖고 발작이 느낀 것 같아. 하루에 4번 정도를 어머. 아주 힘든 시간에 술 취한 사람 같아. 엄마 엄마 자기 엄마 찾고 울고 소리 지르고 기운이 황우장사야. 치매야 그러면? 비슷한 거겠지. 인지장애도 있고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친 거지? 미친 거지? 그때부터 엄마가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어. 다른 엄마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검사하고 약을 타왔어. 근데 그때부터 뭔데? 밥을 차려드리면 엄마 밥 그러면 무조건 넣어. 휴지도 넣고 다 넣어. 씹어. 엄마 그걸 왜 씹어? 아니 이렇게 빼고 막 이러면 이래. 근데 나중에 내가 술 챈 거지? 술 챈 거지? 이래.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서 요양원들 가나? 그 들어가서 엄마 기적으로 가려면 막 여기 막 이거 못 움직이니까 같이 자빠지는 거라 나랑. 거기다 내가 다 두 다리를 언니 아기 기적 하듯이 이렇게 들어서 이거 껴야 되잖아. 이거를 하려니까 내가 엄마 배로 같이 자빠진 거야. 이제 그렇게 10년이잖아 벌써. 19이니까. 지금은 좀 머리가 그렇게 풀 자라도 자라냐. 다 뻗쳐갖고 엄마 방을 어느 날 들어갔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남편이 이러고 있더니 날 쳐다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놀래지 마. 그래서 아 이제 놀랄 것도 없어. 어느 날 보니까 엄마를 바리캉으로 빡빡 다 밀어놓은 거야. 아 머리를. 난 엄청 흉할 줄 알았어.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애기 동자 스님 같아. 그다음부터 이제 엄마를 씻겨야 되는데 처음엔 내가 했어. 막 질질 끌기도 하고 옷을 이렇게 허리발을 여기다 허리에다 매서 끌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엄마를 딱 앉더라고. 그랬더니 어휴 아직 근수가 나가시네 이래. 그랬더니 타월을 쫙 깔아놓더니 엄마를 싹 씻겨갖고 나오는데 사위가 장모를 세상에 여기서 울컥하는 거야 내가. 그래갖고 너무 고맙다. 난 저 남자가 없으면 우리 엄마 요양원으로 데려다 놨을 거 아니야. 그거 안 하니까 나는 좋다. 이래갖고 우리 남편한테 진짜 고마워. 감사해. 이랬어.